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이 복가생에다가 정우님까지 포함해서 정복가생이 또 모였는데, 일단 까망이 형이 하도 가물치가물치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물치가물치. 여기 가물치 많아. 내가 잡아줄게. 아, 진짜? 네. 몇 마리? 세 마리는 잡지. 세 마리? 네. 아, 오늘 메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여기, 여기. 아, 펴. 여기. 어디? 그 메기 있다고요? 촉대뼈. 저쪽으로 들어. 여기다, 여기다. 있어. 바닥으로 들어갔어. 놓친 것 같아. 바닥으로 파고 들어갔어. 그치? 보통 여기 뭐 있나요? 여기 가물치 많고. 가물치야? 메기도 많고. 잉어, 붕어도 사이즈 좋고. 동작에 많아. 메기? 어디? 아이고, 늦었네. 어, 근데 메기는 진짜 빨라. 오, 여기 붕어 큰 거 있다. 진짜? 어, 엄청 커. 오, 크다. 여기 앞에. 바닥에? 네, 레벨은? 들어왔다. 들어버리기. 놓쳐버리기? 집에 가버리기. 놓쳐버리기. 아, 이거 컸는데, 월척급이었는데. 왜? 어디? 오. 오, 여기 가물치. 가물치. 여기. 어, 간다. 도망가네? 여기 사이에 숨었어. 여기다. 여기 머리가 이쪽에 있어. 응, 거기 있어요. 어, 난 포인트 났는데? 아, 여기 있다. 어디 있어? 여기 큰데? 어? 이 쌍복제 역전. 야, 커. 커. 그쪽으로 쳐봐. 커. 아,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 도망갔어. 컸는데. 아. 맞아, 까망령. 아. 까망령 때문에. 또 나야. 아. 머리 안. 왜? 봤지? 네, 봤어요. 저 투마는 들어갔어. 불로 들어갔네. 불로 들어갔어. 경훈아, 불 쏘. 뭐야? 뭐가 쳤어? 대박. 저 잉어. 잉어. 어, 붕어 발견. 이거 맨손각. 오, 오, 나왔다. 요. 잘 잡네. 아하. 야. 자. 오. 여기 붕어 많어. 붕어 잡다 보면은 꽤 쏠쏠이 잡혀. 베스. 뭐야? 여기. 물어봐. 오. 안 돼. 더 빨리 가. 더 빨리. 어, 여기 깊을까봐. 아, 깊다. 어디였어? 아, 살았다. 오, 붕어. 붕어 이렇게 많아. 붕어 떼들. 야, 붕어 이렇게 많았네. 아, 잡았어. 아, 또 잡았어? 오, 놓쳤다. 잡았어? 예. 잡았쥬. 요, 뭐야. 앞에. 이거. 잡아요. 붕어. 잡아야죠. 잘 잡는다. 야, 잉어. 오야야, 크다. 메기 잡고 싶은데. 아, 자, 여기 이제 가물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 아, 근데 여기서 가물치를 제가 못 잡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까망이 형이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약치네 또. 오, 가물치. 작다 근데. 작다. 뭐야, 메기. 어, 잡아요, 메기. 메기 잡아야 돼. 메기 있다고? 오. 가물치 놓쳤어. 메기. 메기도 놓쳤어요? 이게 가물치랑 메기가 둘 다 나와서 둘 다 놓쳤어. 야, 붕어가 바닥에 쫙 깔렸어요, 여러분들. 와. 뭐야, 그냥 주스면 될 것 같아. 이삭 줍듯이. 오, 크다. 오, 크다. 형님, 잡지 마요. 무거워요. 봐줬다. 보고. 야. 야, 씨. 야, 거 펴. 지나갔어? 야, 엄청 컸어, 진짜. 야. 야. 어, 또, 야, 야, 또 있다. 잡았지. 잡았. 어. 거기 돼. 야, 굴로 들어간다. 일로. 잡았다, 새끼. 잡았다. 어, 대단해. 짱 멋있어. 와, 진짜 날아가는 거 막 진짜. 원주민인 줄 알았어. 야, 사이즈 좋다, 얘도. 와. 아까. 아닌데요? 육자. 직전에 놓친 거 이거 더 컸죠? 와, 메기 사이즈 좋다. 야, 이 잡기 힘든 거 역시 까망님. 잘생겼지? 닮았어요, 메기랑.
어, 이뻐 이뻐. 와, 똑같이 생겼다. 닮았어 닮았어. 와, 맥이 진짜 엄청 빠르네. 엄청 빨라 맥이. 놓칠 각인데 여기 딱. 또 가물치 저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와, 좋아 좋아. 야, 가물치?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오. 오늘 형님 혼자 다 하시네. 혼자 다 하네 진짜. 야, 가물치 잡았다. 야. 가물치, 야, 사이즈 좋다. 지난번 거보다 훨씬 좋은데? 야, 얘 봐봐. 얘 눈 있는데 보면 상처 있는 거 보이지? 예. 네. 이거 낚시반에 한번 걸렸었나 봐. 아, 그런가 보다. 그때 빠져나갔나 보다. 어우, 까망은 오늘 원푸네. 보통 이런 가물치는 이렇게 느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마지막까지 잘 하실 수 있으시지. 얘 또 튀어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잘 먹고 있어. 와, 금세 가득 찼어. 잠깐만. 나갔어. 메기 소리가 들리는데. 메기 냄새가 나는데. 뭐 있어요? 뭐야? 뭔데요? 이거다. 이거요? 이거 방생이에요, 주세요. 방생. 방생, 방생. 자, 잘 가. 자, 방생. 오! 이거. 오, 뭐야? 오, 이거. 오, 오! 이거, 이것도 이거. 오! 왜? 아, 뭐가 시커먼 게 자꾸 지나가, 잉어 같아. 이런데 물살 타고 올라가는 메기 같은 거 하나 있을 법한데. 이런데 가물치 딱 나와서 쉬고 있을 것 같아. 오! 가물치! 진짜. 진짜 있어요? 어, 진짜. 말하자마자 다 왔어. 요 밑으로 들어왔거든, 지금? 그 왼, 양쪽으로 이렇게 가보죠. 자, 가물치가 뛰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오,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 가봤어요? 어? 어? 와, 숲불에 지금 고기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인기척이 느껴지면, 오, 이거 뭐야? 오, 가물치! 가물치! 어어, 들어간다. 여기 작어, 근데 작어. 이 풀숲 안에 엄청 많을 거야. 오, 저거 뭐야? 맥인가? 맥이다. 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야, 한 명 이쪽, 한 명. 자, 까망 형님이 여기 딱 대고 있고요. 그쪽으로 내려가나 봐요. 맥이 분명히 봤거든. 사이즈도 나쁘지 않았어. 그쪽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런가 보다. 아. 오, 맥이! 앞에. 아, 나갔다. 그쪽으로 나갔다. 여기. 어디 갔어? 와. 안 잡은 거 있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갔어. 아, 까비. 여기 좀 앞으로 가면 깊은 데 나올 거예요. 이거 뭐야? 가물치! 어? 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그리. 어, 잡았다. 잡았다. 그리. 끄리의 특징이 뭡니까? 입이 특이해요. 입이 약간 V자, N자라 그래야 되나? M. 초대형 피라미 같이 생겼는데 입이 달라. 머리도 훨씬 크고, 대두. 근데 성격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유, 성격이 포악하지. 연어처럼 생겼네. 생긴 것만 봐도 성격이 포악해 보이잖아. 입이 특이하네, 어. 확실히. 입을 벌리면 M자 조각. 그 대왕조개 같이 꼭. 오, 그러네. 그러니까. 너 일단 키 너. 아니야, 살려주세요. 아, 형 까망이 먹게? 어. 처음 잡은 거라 키. 형님, 끓이 꼭 드세요. 어. 뭐야. 고기 많아. 뭔가 메기 냄새가 나는데, 여기? 가물치 엄청 크다. 진짜. 빨리. 와, 무서워. 나 이 적대 부러진단 말이야. 어! 따라가. 야, 이거. 아, 솔직히 좀 공포감 들었죠? 근데 멀리 안 가던데, 얘네들. 와, 근데 너무 커서 깜짝 놀랐네. 이거 잡았으면 오늘 컨텐츠 끝인데. 아, 사람 때문에 안 보인다. 포기. 붕어랑 잉어는 저희가 이제 들고 이동하다가 가물치가 자꾸 때려가지고 그냥 중간에다 살려줬거든요. 일단은 대물맥이랑 가물치. 와, 맥이 진짜 크다. 야, 다시 봐도 커. 진짜 크다. 족대 부어볼까 잠깐? 오케이. 와, 맥이가 뭐 가물치. 와, 근데 맥이가 더 압도적이야.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좀 안전한 데로 갈까? 와, 끓이도 먹겠다고 또 까망 형님이 끓이까지 챙겨놨어요. 끓이도 먹어봐야지. 그럼 가물치 먼저 살려줄까요? 네, 가물치 요거는 먼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치는 살려줄게요. 잘 가. 잘 가.
여기 있어요 카메라. 우와. 원래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는 건가? 있어요 원래 얼룩. 원래 있어? 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60? 60 안 되겠네. 58 되겠다. 와 사이즈 진짜 크다. 요거는 이제 끓이랑 같이 까망님이 가져가서 이제 맛있게 드신다고 하는데 맥이 진짜 맛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여기서 오늘 놓쳤던 엄청나게 큰 가물치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